안녕하세요. 동양인물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코에메스 황선호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코에메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코에메스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주문형 공장 자동화 장비를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원은 한 120명 정도 되고요. 2006년도 설립해서 올해 16년 차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코에메스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은 어떻게 저희가 되나요? 흔히 주문형 공장 자동화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그 여러 가지 어떤 최신 기기를 쓸 때 반도체를 쓸 때 그러한 반도체를 만들거나 PCB를 만들거나 또 여기 보면 카메라 모듈을 만들거나 할 때의 어떤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작 주문하는 것 중에서 조금 이거는 뭐 저희 코에메스에서 굉장히 잘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해외 특허까지 출원을 하고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센서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장비의 결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센서가 필요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센서 업체 거를 써봤더니 신뢰성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특허까지 한 필름 박리 유무 검출 센서가 있습니다. 그게 좀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난번에 공장에 이제 취재차 가봤을 때 보니까 젊은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주 이렇게 막 활력이 있더라고요. 기업이. 저희는 이제 주문형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맞게 어떤 사양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고 또 제작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게 된 동기하고 경영 마인드 이거를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기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전 직장에서 장비를 개발하고 저 또한 도입을 하고 구입을 했던 그 엔지니어여서서 그 출신이군요. 기술을 바탕으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는 국산화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이제 마인드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사오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서 국내의 어떤 반도체 회사라든가 PCB 회사에 이제 공급했을 때 좀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매력이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 기업을 이제 120명의 엔지니어들 엔지니어와 함께 이게 계속 뭐 매 건마다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주문형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거를 이제 그 사양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양서에 이제 누락이 된다거나 또 이제 설계자가 그 인지를 잘 못한다거나 말하자면 해석을 잘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고객이 원하는 장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만든 거에 대한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거나 큰 수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손해는 손해이거니와 고객한테도 이제 납기적으로 뭐 품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의 어떤 회의와 검증 작업을 통해서 장비를 설계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사전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해 나가겠네요. 조율도 하고 미리 또 핵심 모듈 같은 거는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서 핵심 기능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크게 설계를 해서 다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문을 받았을 때 그게 네. 이제 성공적으로 예. 이렇게 제품화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해 있을 때 예.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예. 이미 이제 저희가 만드는 장비 중에 이제 PCB에 필름을 네네. 방리하는 필러라고 있어요. 아, 네네. 필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입에 계속 쓰다가 이제 저희가 10년 전에 네네. 2010년 정도에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분야의 마켓 시어가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해외 장비를 사지 않고 저희 장비를 사다가 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국산화를 했다고 하는 만족도가 좀 본인도 저도 높죠. 자랑스러운데요. 예, 충북에 예. 또 이런 기업이 있다는 예. 것이. 네. 그 지난달에 괴산 청주 음성에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 네. 인형 이거 네. 제작하셨죠? 네네네. 네. 그 어떤 점에 이걸 만들 때 예. 그 제품화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만드셨나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선정해 주신 건데. 네. 로봇진흥원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건데 이제 이미 타 시도에서도 이제 해봐서 약간의 검증 상황을 거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체크,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우울함이라든가 네. 치매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모이면. 아, 그래서 이게 좀 확산되면 좋겠다고 싶은 거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러한 기기를 써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르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구체적으로 괴산 네. 청주 음성에 보급된 이 돌봄 인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이제 AI 기기가 인형이지만 네네. AI 기기가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계속 스킬을 연습을 하면 네. 이제 날씨를 전해준다든가 그 상태를 예. 대화를 하면서 상태를 모니터링해든가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는 그 모인 데이터가 병원이라든가 그런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모아지고 어르신의 어떤 상태를 네.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도 그러한 그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예. 그럼 이제 돌봄 인형이 이제 네. 어르신들의 어떤 뭐 기분이라든지 뭐 약을 먹을 시간이라든지 예, 예. 그런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뭐 식사라든지 예.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예. 대화도 예. 되고 한다고 예.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지금은 네네.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습 기간이 좀 필요한데 네. 점점 쓰시면 쓰실수록 이제 좋은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 지금 홀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는데 이 세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게 이제 보급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네. 확산 보급이 좀 필요한데 네. 개인적으로 사기에는 좀 가격이 비싸서 좀 네. 시도의 어떤 네. 참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 네. 네. 앞으로 아마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혼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앞으로 또 다른 뭐 계획이 계속 가지고 계시죠?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돌봄 로봇 쪽에서는 이제 1대1 지금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요양원 같은 데는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네. 그 한 대로 여러분을 인식을 하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렇게 네. 해서 좀 더 지능을 좀 키워서 그래서 이제 여러 분이 도움이 되게끔 하는 로봇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진행을 했나요? 아니면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예. 계획이요? 예. 아, 돌봄 로봇 외에 또 다른 뭐 것들은 뭐가 있죠? 저희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니까 다이본더라고 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이본더. 다이본더요? 예예. 어떤 근데 제품이죠? 이제 충북에서는 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크게 추진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반도체 장비는 사전에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서 정말 불량 하나도 없게끔 여러 번의 그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을 받은 장비를 네. 반도체 공정에 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이제 장비를 만들긴 했는데 네. 검증할 데가 없습니다.
충북도에서는 그런 것을 열심히 지금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네네. 테스트베드를 이제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장비를 거기다가 테스트를 해서 반도체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추진 중인 그런 장비는 저희가 이제 네. 개발을 했고요. 이제 그 프로젝트가 아마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충분히 테스트를 해서 네. 반도체 회사에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장비도 대개 다 네. 이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 더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것들을 좀 국산화할 수 있으면은 한국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그 지금 충북에서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뭐 충북 지자체 하시고 싶은 말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저희는 엔지니어링 회사라서 인재, 네. 이제 인재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양에도 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제 그 저희가 장비를 개발하려면 뭐 설계자, 프로그래머, 뭐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네. 그 고급 인재 석박사들을 모시기가 중소기업으로서도 어렵고 네. 또 지역으로 있으면서도 어렵고 그 어려워서 항상 고민이 되고 그 유능한 인재가 이제 저희 장비 개발에 이제 수준 높음 고급화를 좀 실현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지자체에서 지역에 이제 석박사를 모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대신 채용해가지고 네. 중소기업에 이렇게 파견을 보내주신다든가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 좀 좋으도록 네, 네, 네. 오실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린다든가 수도권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파격적인 그 인센티브를 좀 만든다면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 하실 때 그 젊은 친구들이 예, 예. 청주에서 일도 하면서 예, 좀 잘 놀 수 있는 어떤 예, 문화적인 조건도 예, 좀 갖춰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뭐 그것도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젊은 인재들은 워라벨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합하는 재미있는 놀거리가 있지 않으면은 이제 수도권에 있고 싶어 하겠죠.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좋은 어떤 문화를 좀 만들고 또 그러한 그 문화들이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네, 또 네. 인재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항상 네. 미안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퇴근을 하면 네, 네. 술 말고는 특별히 문화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한다거나 네, 네. 연극, 영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어떤 문화를 네, 통해서 네. 이제 뭐 자기 성장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놀이문화도 네. 다양하게 이제 네. 포획된다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더 마련된다라는 거죠? 예, 그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네. 어떤 공연들이 크게 보면 충청권 하면 대전까지만 하고 청주에서는 덜 한단 말이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네,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더 좀 파격적으로 어떤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줘서 문화 공연 같은 거를 좀 크게끔 큰 공연이 되게끔 네. 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아마 지자체에서 귀 기울일 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그 주식회사 코엠에스 예. 황선우 대표님과 예.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예. 이렇게 더 성공적인 그런 기업으로 이끌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